장돌목 역할을 맡은 지현우고요. 극중에서 뭐 낮에는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고 밤에는 이제 도둑으로 변신해서 기득권 세력들의 뭐 물건을 훔치는 그런 도둑놈으로 나오는데요. 기존에 이제 제가 연달아 했던 작품들이 사회적 문제를 다룬 작품들을 좀 하게 됐어요. 송곳이라든가 원티드라는 작품을 했을 때는 현실성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드라마가 무겁게 흘러가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아 내가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들어와서 드라마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뭐 이런 모니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도둑놈 도둑님은 그런 답답한 부분들을 그래도 조금씩은 복수를 조금 하면서 그런 유쾌한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작가님이 예전에 뭐 이제 경력을 보시면 마지막 승부도 쓰셨고 머나먼 나라도 쓰셨고 근데 그 당시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어린 시절 그런 드라마를 쓰셔서 사실 요즘에 뭐 서울의 달 같은 드라마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되게 저는 간절했었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한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서현 씨하고는 초반에 부딪히는 장면이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아직 호흡을 맞춰본 적은 없고 서현 씨의 그 연기를 하고 싶은 본인의 그 열정이 진심이 너무 느껴져서 저 또한 기대가 되고 제가 뭐 대단한 선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잘 해보겠습니다. 네.